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사실 우리 사상 초유로 있었던 북한 그에서 이탈한 주민의 강제 송환 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공방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입법의 불비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관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어쩔 때는 국제법상으로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가 대 국가로 다뤄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더라도 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면이 있고 또 같은 우리 법내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류협력의 대상이고 또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은 우리의 통합의 대상, 평화통일의 대상입니다. 한쪽은 적이라고 규정해놓고 한쪽은 평화통일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중적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통합해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법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과정을 철저히 복귀하고 여기서 입법적으로 불비한 점은 뭐고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이거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들을 검토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새롭게 법 개정안을 한번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보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귀순 의사라는 것이 탈북자가 처음부터 귀순할 목적으로 장기적 준비를 해오다가 오는 과정에서 경비병의 제지를 받아가지고 뭐 경비병을 뭐 어떻게 부딪혀가지고서 살인 과실치사가 있었더니 살인 행위가 발생했던 것과 그와 상관없이 그 내부에서 내부적 이유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가 도망치다가 이제 와서 여기 와서 하는 귀순 의사. 그러면 그때 귀순 의사란 개념을 그 시작점과 종점, 신뢰할 수 없는 귀순 의사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로 대부분의 탈출하기 직전에 탈출하기 전 최초의 동기가 귀순 의사였느냐? 대부분의 귀순은 기술을 할 목적으로 그렇죠.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는 귀순 의사는 없이 내부적인 이유로 살인 행했고 무슨 가혹 행위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살인까지 가는 것은 용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범죄인 인도 협약이 나와 있습니다만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르면 물론 이건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입니다만 모든 범죄가 다 인도되는 게 아니라 아까 천능배 의원님 말씀한 대로 법관의 판단을 거쳐야 될 텐데 쌍가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에서도 범죄 행위가 구성이 되고 또 인도 요청을 받는 나라에서도 범죄 행위가 되는 것. 그러니까 또 살인 행위는 뭐 모든 만국의 공통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범죄 인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민이라는 것도 사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을 때 난민이 되는 것이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일반적 살인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난민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비정치적 살인은 네. 난민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북쪽에서는 탈북자들 항상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범죄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저는 제가 탈북자들한테 한번 모니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탈북인들한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다는 제가 의견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 16명을 살해한 행위라고 한다면 송환다는 게 맞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의 저한테는 답변을 주셨는데 만약 이런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북이 탈북자 3만 3천 명 전체를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빌미가 될 위험성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일반적인 탈북민들의 인식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우려가 큽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3만 3천 명의 탈북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동기를 지켜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거를 청와대 안보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안보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서로 합동신문을 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이 행정처분청은 통일부 장관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삼척 목선 사건을 겪으면서 네. 이게 국방부와 관련된
일, 그거는 이제 초기의 군사 작전, 예. 또 합동 신문이나 전반적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또 담당하고 있고 예. 대북 조치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담당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안보실로 정한 겁니다. 그럼 안보실이 그래서 그 행정부는 처분에 뭐 독립적 행정청이 된다 이겁니까? 법률상으로 일단은 뭐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으로 법률상은 우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인데 안보실이 독자적인 통일부처럼 독자적인 행정 관청으로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뭐...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논란이었어요. 이게 모든 행정청이 우리가 비서실이라는 것은 헌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우리 국무회의가 헌법적 기구 아닙니까? 왜 장관과 비서실을 구분한 겁니까? 국정은 국무회의 중심으로 가야 되고 국무위원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돼야지 비서실은 말 그대로 그거를 보좌하는 기능이 돼야지 비서실이 장관보다 앞서 나서게 되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삼청 목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어찌됐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미비점이 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걸 법률적 입법적 미비사항 그다음에 매뉴얼 같은 거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북과의 앞으로 대화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하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처한 위치의 어떤 이중성 때문에 발생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 제도를 한 단계 개선시키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